다음 게임은 여자 일반부 16강 임윤정 선수 대 지혜선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노란 옷이 지혜선 선수, 자, 검은 옷이 임윤정 선수입니다. 자, 이제 여자 16강 임현정 선수와 지혜선 선수의 게임이 시작되겠습니다. 러볼. 이게 자꾸 아는 분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자꾸 아시는 분 위주로 해설이 하게 되네요. 네네. 그 전 게임에서 이제 손민지 씨 제가 좀 알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네,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스트로크, 아는 사람 위주로. 스트로크인가요? 네, 스트로크 맞습니다. 스트로크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를 해달라. 아, 이쪽이 아니다. 맞아? 맞아. 1대1 아니야? 영광 1대1 아니야? 야. 자, 원투. 왜 근데 그 형님이 돌아가셨을까? 아, 정성 선생님이 왜? 아, 저희 3인으로 가면 3인으로 가면 3인 아니야? 3인이 되면 위원장은 3대1이 맞나요? 위원장은 3-1입니다. 3-1. 2포인트 더 올려주세요. 포인트 더 올려주세요. 공동 위원장이요? 공동 위원장? 자, 3-2-3. 자, 지금 임현정 선수는 아, 스트로크 아니에요? 네, 임현정 선수는 수원시에 있는 트레보 센터의 동호회 회장님을 아, 하고 계세요. 네. 네. 지금 이게 여기 일반부가 2년 이상부터 일반부기 때문에 다른 대회 마스터 게임 생각하시고 보시면 조금 많이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대회에 루키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루키부하고 마스터하고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남자분은 일반부하고 레귤러부를 나눴는데 여자분은 그냥 네, 인원이 적어서 루키부하고 일반부로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조금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감안을 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았어. 그때 조금 스쳤어요. 스쳤어요. 네, 지금 눈깔 살짝 스친 것 같습니다. 스윙이 좀 너무 빨리 부상이 들어가면 아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아, 콧 등을 살짝 스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고요. 아. 인원이 없어요. 아니요, 리플레이 지금 안 돼요. 아, 네, 지금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오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음에 저희 청주에서 하는 게임은 제대로 좀 연습 많이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오늘 프로그램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여기 투 채널은.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1번 채널은 무난하게 좀 진행이 잘 됐는데 2번 채널이 지금 카메라부터 막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지금 포핸드 아주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네네. 아, 임현정 선수가 왼손잡이였네요. 네, 네, 왼손잡입니다. 부력은 꽤 되신 것 같습니다, 임현정 네, 선수. 네. 네, 꽤 되셨다고 들었고요. 아, 근데. 아, 지금 보면, 아, 그 지혜선 선수가 이 푸덕이 그닥 좋지가 못해요. 지금도 바로 뒤로 와야 되는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많이 늦거든요. 이런 거 푸덕 좀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볼을 쫓아가는 길이 그 효과적이지 못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탠 연습을 하려고 연습을 이제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일반 센터에서 많이 하기가 그렇죠. 네. 본인이 개인 시간을 내서 가도 코트가 없는 상황이 많고. 아 지금 랠리가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같은 패턴으로 거의 지금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지혜선 선수 그래도 생각보다 스텝은 뭐 그렇게 되게 나쁘지는 않고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도 약간 조금 더 효율적인 스텝을 네.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눈에 딱 들어와서 드린 말씀이에요. 아, 크로스 드롭 공격을 했는데 다운이 네. 됐네요. 아, 이면정 선수는 좀 대선 백핸드 스윙이 조금 아쉬운, 좀 아쉽습니다. 지금도 백핸드 스윙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을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멋진 크로스에 나왔네요. 아, 점수 차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3점 차로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지혜선 선수. 아, 크로스가 좀 가운데로 올렸습니다. 네, 길이 좋고요. 네. 아, 백핸드를 조금 더 힘있게 치셔야 되는데 지금 지혜선 선수가 조금 힘이 빠졌나요? 지금 백핸드 칠 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 지금 뭐 자리 잘 잡았어요. 네,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아, 지금 럭키샷 나왔네요. 네. 볼이 너무 죽어서 나왔습니다. 네. 자, 13대 8입니다. 딜레이 잡을게, 앞으로. 딜레이 잡을게. 굿샷. 굿샷이요? 네네네. 아, 다운 됐나? 네.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면정 선수가 실에서 구력이 그래서 노련하게 노련하게 게임을 풀어가네요. 아, 나 오늘 눈이 없나 봐. 아까 여기 앉았다가 난 눈에 맞았어. 우리 얘기하는 거 오디오 안 들어가. 아, 저 금방 해설하다가 공 머리에 맞아서 옆 코트에서 날라온 공. 아, 이제 날아오는 공도 신경 써야 되나요? 자, 게임볼. 매치볼. 아, 지혜선 선수 우리 저번 용인 대회 때 이렇게 얘기했던 풋볼트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었는데 네. 지혜선 선수도 지금 계속 풋볼트를 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아, 오늘 일반부는 풋볼트 잡기로 했는데 아, 지금도 보면 근데 혹시 아직 그 선수들이 풋볼트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많아요. 아, 스트로크 상황인데. 아, 스트로크 상황인데 그냥 치고 마네요. 아, 지금 아쉽습니다. 지혜선 선수가 힘이 많이 붙여 보이네요. 자, 이면정 선수가 15대 11로 네. 승리합니다. 매치 투 이면정.